동만이 와의 아침 산책길에도 하루가 다르게 겨울이 다가옵니다. 날씨가 추워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점점 싫어지지만 우리 집의 두 녀석들은 이 시간을 무척 기다리기 때문에 할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가을서리가 내렸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그동안 계속 미루기만 했던 정원 일이 비로소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은 역시 단풍나무가 빠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단풍나무를 잘 심었다고 스스로 대견해야 하는 것도 이 무렵이지요. 춘식 구근 캔에서 보관하기. 4월에 심어서 여름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글라디올러스 구근을 캐냅니다. 글라디올러스나 다할리아 같은 춘식 구근은 추위에 약해서 캔에어 얼지 않게 보관했다가 내년 봄이 오면 다시 심습니다. 7월에 꽃이 피었던 글라디올러스 모습입니다. 여름부터 피기 시작한 꽃이 아직까지 피고 있는 다할리아지만 어젯밤 세리가 내려 이제는 캐낼 때가 된것 같습니다. 다할리아는 추위에 약해서 뿌리가 얼면 썩기 때문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캔에서 하루 이틀 말렸다가 신문지에 싸서 낙엽이나 톱밥, 상토흙 등과 함께 종이 박스에 넣고 신문지를 덮어 얼지 않게 보관합니다. 캐낼 때는 자구가 분리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캐야 합니다. 그리고 줄기는 완전히 다 자르면 안 되고 일정 부분 남겨서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절대로 붕구된 자구를 떼면 안 됩니다. 눈이 생기지 않은 다할리아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느 곳에 눈이 생길지 알수 없으므로 이 상태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내년 봄이 되면 자구에 눈이 생기므로 그때 눈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분구하여 심습니다. 다할리아는 예쁜 꽃, 긴 개화 기간으로 정원에 심기에 정말 좋은 꽃인 것 같아 내년 봄에는 더 많이 심을 생각입니다. 꽃이 채취하기. 메리골드 꽃씨를 채취했습니다. 메리골드는 한해살이 풀이지만 씨가 떨어져 자연발화가 아주 잘 되는 열애살이 같은 꽃입니다. 여름부터 핀 꽃이 다른 꽃들은 모두 시들어 사라져도 서리가 내린 지금까지 제 홀로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이번 가을에 채취한 각종 꽃이들입니다. 완전 건조시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내년 봄에 파종하려고 합니다. 이번 가을에 파종한 꽃 모종들이 화분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노지 파종한 꽃 모종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벌써 내년 봄이 기대가 됩니다.
수식 구간 신기. 10월에서 11월은 수식 구간 심는 계절입니다. 수식 구간이란 가을에 심는 구간으로 서리가 내리기 전, 땅이 얼기 전에 심어야 합니다. 수식 구근 종류로는 수서나 튤립, 야신스, 알리움, 스노우드롭, 백합, 크로커스, 무스카리 등이 있습니다. 상토에 대비 복합 비료 젤을 섞어 화분 바닥에 깔 흙을 만듭니다. 화분 바닥 흙을 10cm 정도 깊이로 깔고 구근을 10cm 정도의 간격으로 배치합니다. 11월에서 2월은 추식 구근이 노주에서 월동하는 시기로 이때 저온을 경험해야 꽃이 건강하게 잘 핍니다. 구근 식물은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개화 기간은 짧지만 다양한 품종으로 꽃이 화려하고 화분에서도 키우기 쉽고 수경 재배도 가능한 게 많습니다. 구근 위에 상토 흙을 덮어줍니다. 복토 두께는 구근 종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튤립 구근이므로 구근 직경의 두세 배 깊이 약 10cm 정도로 흙을 덮습니다. 구근 식물은 열애의 살이며 땅속의 자구가 스스로 불어나 번식도 잘 되는 편입니다. 다 심고 나면 물을 흠뻑 줍니다. 나무 이식하기. 4월에 구입한 목수국 두 그루와 수국, 그리고 글라디올러스 달리아입니다. 화분에 심어 여름에 예쁜 꽃도 보았네요. 이제 노지에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잔뿌리가 많이 생겼네요. 나무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흙을 약간 덮고 뿌리가 흠뻑 젖도록 물을 충분히 주고 나머지 흙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살짝 발로 흙을 다져줍니다. 시들은 꽃은 잘라주고 가지치기도 해줍니다. 이번 여름에 삽목 성공한 수국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일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집중해서 하게 되는 즐겁고 행복한 놀이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추운 겨울, 새들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저기에 새집도 놓아봅니다.
이상으로 이 가을이 가기 전에 해야 할 정원 관리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